포타 존댓말로 쏘바카. 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. 이거 얼룩덜룩. 야. 사실은 오늘 기분 좋은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. 아 바로 그 뉴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? 상의도 안 하고 말이야. 아, 자기만 이게 날. 어 잠깐만. 응? 그러는 서경석 씨도 이제 아니 꽃난방 아니에요. 댓글 이제 한재 때 있던 건데. 아 제일 괜찮은 걸로 지금. 냄새 안 나? 냄새? 어머 어머 향수 뿌렸구나. 어? 자기도 좀 뿌리지 그동안 너무. 어우. 제가 저 장병들 만 명 모셔놓고 이렇게 네? 공연하다가 온 사람이거든요. 아, 아. 한 50분의 여성이라도 그 앞에 서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아. 열망 중에 하나였습니다.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네, 오늘 드디어 아.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, 저에게 네. 아, 뭔가 아, 힌트를 주셨죠? 그랬었죠. 네. 과연 존댓말 선생님을 추천해 주실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인지 학생들 나와주세요!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. 그렇습니다. 저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싶어요. 자,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신지요? 중학교 1학년 7반입니다. 이야, 1학년 학생들이에요. 네.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? 반항하시고요. 네. 개개인을 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에요. 작은 거 하나라도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. 개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. 표정이요. 네. 좀 안 좋으면요. 따로 부르세요. 몰래요.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럼 되게 잘해주세요. 외모는 어떠세요, 선생님? 아, 외모는요? 네. 체격이 좀 있으시고요. 조심하세요. 곰돌이 같으세요. 네, 맞출게요. 어, 난리가 났어요, 지금. 키는 어떠시죠, 키? 이 정도. 이 정도? 키는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시지만 네, 보통 그렇다고 작은 키도 아닌 수학이면 상당히 딱딱한 수업인데 네, 어때요? 좀 어렵긴 해요. 선생님이요? 네, 수학을 너무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요. 네.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. 혹시 혼자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? 아니, 다 모든 학생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? 모든 애들도 그럴 거 생각해요. 최근에 들었던 가장 재밌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? 아, 얘기보다는요. 네.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요. 네. 지루하다고 애들 지루하다고 하니까요. 유동 한번 해주셨는데요. 어떤 거? 한번 볼까요? 아, 저는 잘 못하는데. 한참 학기 초에 들어왔을 때요. 선생님이 존댓말로 수업을 하셨어요. 저는 예의상으로 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요. 계속 존댓말을 하시니까요. 저희를 그냥 애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요. 동등하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자율학습 시간에요. 종이를 주더니요. 글을 쓰래요.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애들이 솔직히 어렵잖아요. 그래서 쓰기 싫고 막 그래서 짜증을 부렸어요. 그런데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거 그 니네가 쓴 종이를 선생님 보물함이 있는데 네. 그 보물함에다 넣고 나서 나중에 네. 퇴직을 한 다음에 보고 또 보고 하신대요. 그래서 애들이 좀 감동 먹고요. 나쁜 짓이긴 한데요. 가끔 담을 넘었거든요. 그때 담임선생님이 옆에 계셨어요, 제 옆에. 걸리셨군요. 네. 다른 선생님들 같으면요, 막 혼내잖아요. 막 니네 왜 넘었냐고. 아, 그럼요. 근데 담임선생님이 막 그렇게 배고팠 예요. 차라리 다음부터 나갈 때는 선생님이 외출증을 써줄 테니까 그렇게 나가다 막 다치고 그러지 말래요. 그때 담을 넘으면서 치마가 뜯어졌어요.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담 넘기 되게 편하잖아요. 이렇게 뜯어져 있으니까. 가만 둘까 봐 고민을 했어요. 근데 선생님한테 되게 죄송한 거예요. 그날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.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치마를 꺼내달라고 했어요. 너무 까불하고요.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. 제가 그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. 저 혼날 줄 알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내려갔는데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저 계속 울었거든요. 선생님이 손으로 눈물 닦아주면서요.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저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. 더욱더 이성호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. 더욱더 궁금해집니다. 네. 자, 이성호 선생님을 만나 뵈러 자, 흔들자.
일단 그 쉬는 시간은 결코 이렇게 저 뭐 조용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. 근데 저 이제 책상 수에 비해서 학생들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. 아, 그러네요. 혹시 그렇죠. 아, 선생님. 네,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 시작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희한한 건 아직도 빈 자리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종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. 아, 어,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. 어, 선생님. 아유. 자, 나왔다. 아, 정말 귀여우시네요. 예. 예. 곰돌이라고. 곰돌이. 야. 아, 이거, 이거 덕후를 칩니까? 아직 못 잤어요. 생각난 게 있었어. 뭔데? 이효리. 선생님, 이효리, 가수 이효리 얘기를 해주시네. 그래서 어떡해요? 집단 앞에서 춤 췄어요. 야,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먼저 이 딱 압도가 됩니다.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고 일단 딱 집중이 딱 되는데요. 네. 문제가 뭐죠? 아, 일단 수업에 들어가셨습니다. 찍으면 되죠? 어떻게 찍어요? 잘 찍으면 돼요. 존댓말 수업. 자, 5개입니다. 확률 몇 퍼센트예요? 20%요.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? 확률을 주잖아요. 아직도 좀 궁금한 거는요. 지금 왼쪽 줄은 지금 네. 전혀 학생들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활동으로 좀 천천히 박물관을 갔대요. 네, 참 얄미운 감독님이십니다. 네. 아, 요즘은 그렇게 일부분도 분단이 따로 또 특별 활동을 하고 그러네요. 어, 한 반인데도요? 그런가 봐요. 야. 무슨 미스테리야? 모르는 거 참대 무슨 미스테리래요? 선생님 유행어신 모양이에요. 어, 미스테리인데. 나의 학교 예약처? 미스테리인데? 지금 방금 들어온 학생 특활 활동을 마치고 제일 먼저 들어온 학생이거든요. 이정하고 이정 죽여야죠. 왜냐면요. 아이들이 좀 지루할 만하면 뭐 이렇게 아주 미세한 동작들을 윗동, 윗동. 그렇게 많은 여학생 앞에 서서 네, 그런 동작 보여주시고 이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. 웬만한 총각 선생님들은 엄두도 못 낼 그런 행동이죠. 아니요, 저 선생님 총각 때부터 저러셨을 것 같아요. 네. 배고파요. 근데요, 시간이 없어가지고요.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. 맞아요. 그래도 계속 존댓말을 쓰세요 지금 수업 중에. 머리 어디요? 여러분의 머리나 제 머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. 아니에요. 선생님께서 네? 여러분들의 머리와 제 머리는 뭐 별다를 점이 없다. 그 중에서 제일 긴 지금 칠판이 지금 어느새 꽉 차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계속 존댓말. 그래서 5번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거의 막바지인데요? 네. 6번 해야 되는데 6번. 저런 걸로도 또 재미있으시네. 아... 어, 지금 그 특활 활동 지금 그 갔다 온 친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. 수업대로 왔어요. 밥 끝났는데 뽀뽀를 들어 지금 들어와. 그래도 참 기쁘시죠. 아, 드디어.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는 예, 갑시다. 자, 잠시만요.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? 웃었잖아요. 하시죠. 네. 예. 최근에 신정환 네. 씨하고 저하고 나온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? 신정환 씨는 많이 나왔어요. 아리따운 여자분하고 나와가지고 아리따운 살이 나자, 뭐, 살이 나자. 어. 아 사탄 보셨군요. 아. 백영석 씨는 얼굴이 굉장히 작은 자인데요. 예. 실제로 보니까 손은 화면보다는 덜 뾰족하신 거예요. 아, 덜 뾰족하다. 자, 한번 찍어드릴까요? 네, 감사합니다.
들어오시자마자 막 박수 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. 제가 저희 인상이 맞아요. 어제 저녁에요. 네. 저희 집 사람이 딸을 출산을 했어요. 애기 엄마 너무 건강해가지고요. 예. 너무 좋아가지고. 예. 아. 근데 아직 이름을 못 정해가지고요. 아, 이름 아직 못 정하고요. 그래서 제가 이효리로 정했다고. 아, 병건강하신거 같았어요. 네. 문제가 있는데 절 닮아가지고. 예.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 막 이러고 하시나. 기쁜 날. 예.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되실 텐데 어떻게 그래도. 그 저의 기쁜. 예. 날이고요. 예. 학생들한테는. 수업 시간이 중요하니까요. 근데 오늘 그 기쁨이 중간중간에 표현이 돼서 이런 동작들이 나오는 건가요? 원래 그렇게 수업을 하시나요? 예. 원래는 노래도 안 하고 뭐 춤 같은 것도 안 추는데요. 예. 성격상 저는 시키면 안 해요. 아, 그러세요? 예. 봄새만. 아빠도 하나도 애기고 아빠 몸은 뚱뚱해 엄마 몸은 날씬해 애기 몸은 덜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. 이런 노래들 언제 학생들에게 해주세요? 네. 학생들이 원할 때는 안 해주고요. 네. 학생들이 많이 좀 분위기가 침체돼 있을 때,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학생들이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분위기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왜 왔을지 예상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? 잘생겨서. 선생님. 잘생겨서요. 우리 저 이정호 선생님이 오늘 주인공이 되신 이유는 바로 수업 시간에 존댓말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. 동작 주시네요. 그리고 네.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? 당연한데 그걸 소감이라고. 주인공 된 게 당연하시다고? 아니요. 수업 시간에 존댓말로 수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학생한테 야! 라고 하는 것보다 그 학생의 이름을 갖다가 불러주고 뭐뭐 하세요, 뭐뭐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자기도 그것을 갖다가 은연중에 습득을 해가지고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기도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. 자기 것만을 갖다가 생각하는 학생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저도 학생들을 배려하려고 하기 때문에 존댓말을 하는 거고. 어떨 때 학생들이 가장 사랑스러우세요?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. 솔직히 저는 뭐 학생들한테 성적 갖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요.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약속 혹은 자기가 했던 말을 갖다가 지켰을 때 너무 이뻐요. 너무 이뻐요. 약속을 지킬 때 정말 이쁜 것 같아요. 매를 드신 적이 혹시 있어요? 제가 이제 처음에 학교를 딱 가가지고 내가 매를 갖다가 들면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고요.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참아도 될 걸 꼭 매를 들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 근데 매를 들고 학교를 그만뒀죠. 그만두셨어요? 네.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다니시던 학교를 그만두셨던 말씀이세요? 네. 때렸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. 그 약속은 제가 안 지키면 학생들도 안 지킬 거 아니에요. 네. 혹시 뭐 사모님이나 주변 동료 선생님들께서 반대하지 않으셨어요? 네. 어머님이 이제 많이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일찍 오니까 많이 감각, 직감적으로 아시더라고요. 너 그만뒀구나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면에서도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됐을지도 몰라요. 그 후에는 그러면 매는 드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? 아, 그 다음부터는요, 약속을 안 해요.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예쁜 학생들 앞에 서시면 좀 부끄럽고 남 선생님이신데 제대로 좀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? 여자라고 생각하면 부끄러운데요.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부끄럽지가 않죠. 주로 그 여학교에 가면은 그 총각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게 많은데. 안녕하세요. 선생님이 왜 좋아요? 상쾌해요. 상담 잘해서요.
자상하시고. 사실 한명한명한테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시고.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. 네. 또. 아, 그때 왜 선생님이 저 미화부장일 때요. 네. 시간표도 못 만들고 그냥 가셨잖아요. 그 기억 나시죠?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뭐 그거를 책상에 두고 가신다고 하셨는데. 그날 가보니까 딱 그 쪽지가 A하고 화상하고 있었거든요. 예. 그때 거기에 막 너무 어제 수고했다고 선생님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때 되게 막 밤새 와다라고 저는 눈에 지금 저 눈 예 물이 좀 맺혀지시는 것 같은데. 아, 눈시울 좀 붉어지시네. 왜 그러시죠? 고마우니까 그렇죠. 그럼 지금 반 학생 전체가 선생님이 주신 사탕 한 개씩 이상은 다 먹어봤나요? 네. 그렇지 않고 저번에 뇌야 얘를 저번에. 그 어버이날 네. 학생들한테 먹으라고 중요한 집에 가서 어머니께 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네. 손 한번 잡아 드려라 했더니 학생들이 다 먹더라고요. 저희가 이제 또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온 자그마한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. 옷을 좋아하시는 편이십니까? 그렇진 않고요. 네. 한 옷을 그냥 꾸준히 많이 입는. 현재 지금 입고 계신 이 옷은 몇 년째? 3일째 됐습니다. 3일째요? 네. 저 여학교 선생님이신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? 아, 왜 그런지 알겠어요. 왜요? 사모님이 지금 저 예? 출산하시느라고. 아. 선생님께 드릴 옷차를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. 마음에 드세요? 이렇게 쭉 보시고 정장을 입어보는 수가. 아, 정장에 집에 정장은 몇 벌이나 가지고 있습니까? 정장은 네 벌. 아, 네 벌. 네. 결혼식 갈 때 있고요. 네. 그리고 입어보는 수가. 선생님이 좀 난감해하시는 것 같아서 예. 선생님을 멋지게 코디해 주실. 그렇습니다. 국내 최고의 코디네이터 한 분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. 자, 코디네이터 분 모시겠습니다. 네. 이미지가 네. 봄 이미지예요. 네. 그러니까 사람마다 봄과 가을, 겨울이 있거든요. 아, 봄 이미지? 봄이 아니고 봄이요? 네. 아, 죄송합니다. 예, 예. 덜스럽고 네. 그다음에 화사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장을 입으셔도 굉장히 슈트를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배가 지금 나오셨어요. 예. 커버하실 정도는 제가 해드릴게요. 있어요? 많이 드세요. 그거 괜찮으세요? 아, 그거 그렇게 해요. 자, 여러분 저기 선생님, 예? 이거 어때요? 좋아요? 선생님이 이런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? 오. 또 한 가지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. 우리 저 많은 문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네. 선생님이 대신 가서 보시고 그 얘기들을 많이 전달해 주셔라. 좋은 공연 티켓입니다. 무료 관람. 1학년 7반 학생들과 외식을 할 수 있는 외식. 야, 저 한번 보세요. 야, 학생의 존댓말로 수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기도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. 자기 것만을 갖다 생각하는 학생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. 최고의 선생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학생이 교실에서 존중받는 교육. 선생님이 학생에게 존경받는 교실. 존댓말로 수업하자. 화이팅!
감사합니다.